상대역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뻤어요? 채연이 너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엑스맨에서 둘이 만난 거. 안진수 누나가 오빠 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실눈 뜨면서 진짜 많이 컸다. 어, 제 욕입니까? 어, 장어 안 드십니까? 제 욕이 좀 좋습니다. 제 욕이 좀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추노죠. 언녀아! 오비 잡으러 간다고? 자, 첫 번째 미션은 추노 추억의 노가리입니다. 야, 좋다! 추억의 노가리. 재밌다. 좋다, 해석이 좋다. 아, 추억의 노가리. 뭐, 노가리 제일 좋아. 노가리 옛날, 하면은 또, 옛날 얘기. 형이 또 노가리 진짜 잘하라. 아, 얘 노가리 좋아하지. 예. 그런데 5초 이상 정적이 흐르면 경비가 만원씩 추가가 되고요. 아니, 5초 3초도 안 된다, 3초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주제를. 그럴 수가 없어. 주제를 하나 딱 꺼지면서 일단 시작을 해봐요. 아버님. 자, 세 분 들으셨어요? 자, 아, 우리 언니. 자, 아주머니 연잎빵 좀 주세요. 네? 연잎빵. 야, 연잎빵 진짜 맛있네. 요거를 요거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자, 이제 한 분씩 본인이. 그냥 노가리 까는. 리액션 해야 될 짝꿍을 말씀드릴게요. 와주세요. 네. 네. 여기서 얘기해요. 한 명씩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호응을 잘해주시고 멘트를 더 이끌어 내주시면 돼요. 어, 싫은데? 아, 그 힘듭니다. 자, 여러분, 페이크도 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1점 얻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혁 씨. 여기는 내가 볼 때. 이분이 무슨 말만 하고 얘기를 잘 끌어. 아, 리액션 없는데. 자, 누굽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너무 이건 나는 그냥 1점 따는 건데. 자, 어쨌든 내가 너의 얘기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시면 돼요. 아, 얘기, 예, 예. 얘기 그냥 할까요? 예, 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너의 마니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돼요. 근데 그게 페이크일 수 있죠. 아, 어, 그래요? 계속 얘기하게요? 예, 네, 저는 얘기를 하려고. 아니, 나는 누굽니까? 딱 알잖아. 나는 그런 저 페이크 이런 거 안 해. 정말? 말 안 해? 어. 하여튼. 하여튼. 말 안 해. 말이 아 진짜? 그 말에 그렇게 웃어? 오 야. 좀 할 때 하나. 소민아. 그래. 맛있게 먹어. 아 노가리. 아유. 어 진짜 노가리. 정신. 아 이게 그 노가리구나. 자, 이제 30분 노가리 시작입니다. 네. 시작. 형아, 너는 그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멋있는 거? 어? 아, 저 형 저기도 많이 또네. 저 형이네. 그건 뭐야? 저 형 저기도 많이 또네. 갑자기 뜬금뜬금거래. 뭐 한 거야? 너무 뜬금뜬금. 저 형, 저 형 여기 많이 또네. 맞네. 혁이 오빠 내가 키웠어. 해도 되는데. 혁이 오빠 내가 마음으로 키웠어, 그리고. 어? 내가 중학교 때 혁이 오빠. 그래! 어! 맞아! 신혼 때부터 오빠 엄청 좋아해가지고 잡지 얘가. 사가지고 맨날 아 진짜로? 어, 그럼 연예인 덕질을 혁이 오빠가 붙이고 어, 자, 혁이 오빠가 지호디 어머니께 뮤직비디오 나오는 순간 좋아했어. 진짜 이거 그냥 리얼 노가리잖아. 그래 얘가 그 짱 할 때야. 짱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닌가? 그래,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걸 동근이가 내 친구예요. 친구 오빠 아, 양동근? 오빠 저 학교 갔잖아요. 차이표 형이 담임이었잖아요. 오빠 KBS 드라마 학교. 나 정말 재밌 야, 야, 진짜 이런 아저씨랑 아줄라 같아. 나 학교 그만둘 뻔하다. 그 형 때문에 안 그만둔 거예요. 오빠, 저는 드라마 학교를 엄청 열심히 봤어요. 어, 우리 형. 야, 짱 촬영을 우리 집 위에서 했어. 안양에서? 네, 우리 집에서 안양? 했어. 안양에서.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네, 했어. 아, 그랬어? 우리 집 위에서 했어. 우리 집 위에서. 우리 집 위에서. 오빠, 학교 드라마도 나오셨잖아요. 학교 드라마. 그래, 학교! 일어나! 맞나? 너 어떻게 잘하니, 그러면? 어, 이상하네. 잠깐만. 야! 이렇게... 너는 모르는 게 없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 종국이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준 적이 없거든? 야, 소민아! 소민아! 속지 마! 소민아! 아, 맨날 아, 많이 뜨는데, 종국이 오빠 매 녹화마다. 소민아, 소민아! 어, 이상한데? 아유, 지호야, 혹시 너는 마니또가 없니? 너만 못 받은 거야? 아니, 제 마니또가 너무 어. 말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너 설치네. 너무 왜 이렇게 설치해. 야, 우리 지호가 그랬구나. 잠깐만! 형, 상대역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뻤어요? 그냥 진짜 딱 보면 그냥 완전. 지금까지 살면서? 네. 어, 궁금하다. 아, 맞다. 존중해. 나 너무 궁금해요, 형. 아, 뭐 다 예뻤죠. 그래도, 그래도 한 명. 그 중에, 그 중에. 그래도. 아 근데 다 이뻤지. 그 아니 나면 한 명 한 명. 오빠 빨리 물어봐줘. 궁금해. 아 다 이뻤지. 다 이뻤구나 우리 형이. 그냥
이 형은 그냥 하는 거잖아. 다 입었다! 다 입었다! 형인가, 형! 내가 형이 처음에 만났을 때 있지? 그때 이한경 많이 쓰고 다녔어. 그치? 아, 진짜. 형 언제 처음 만났냐? 핫박스에서 처음 봤어요. 삼성동, 코엑스. 근데 형이 전지현 씨랑 같이 있었어요. 와, 나 전지현 씨 한 번 내가 그 소개하는 거, 내가 친해 소개하면 돼. 그거 맞아, 영화? 어, 네, 그때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맨날 이런 거 그냥 보러 왔어. 진짜? 아, 같은 소속사였지? 같은 소속사 아니라 그때 같이 다 같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아, 아 맞네, 맞네. 강렬했어. 야, 근데 배용준 씨는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있더라. 뭐지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뭐지? 트라우마가 있더라. 뭐지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뭐지? 야, 진짜 아우라. 트라우마라니. 야, 있더라. 아우라가 있어. 진짜. 형 배용준한테 언제 맞을 뻔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트라우마가 저 형이 저 형이 경영학과 나왔다는 게 진짜. 이게 트라우마지. 전혀 다른 얘기였어. 아니, 재밌다 이거 트라우마. 근데 아, 용준 형이 내가 형 때렸어? 아, 진짜. 그 가을 연가야? 뭐야? 겨울 연가. 겨울 연가 한참 가을 동안 가을 뜨고 나서 어떤 그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야. 딱 만났는데 정말 머리 딱 그룩하고 딱 서 있는데 나도 나보다 어릴 걸? 어리지. 너랑 동생이지. 아, 어? 너랑 동갑이지. 나랑 동갑이야. 너랑 동생이지는 뭐야? 야, 거의 이 짧은 얘기를 이 짧은 얘기에 열 번에 들렸어. 야,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갑잖아. 우리 연예인분 같은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네. 그래서 딱 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하여튼 막 아우라가 어! 아, 하여튼 막 아우라가 어! 재밌네. 어?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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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뺐어? 아, 내 안 뺐어. 아, 네가 뺐어? 아, 저 형 진짜 트라우마가 있다. 재밌어. 어? 여기 술 딴 거 났어? 많이 들었어. 진짜 많이 들었어. 아니세요. 머리도 맛있다. 트라우마가 있어. 하다 보니까 드라마 궁 리메이크 한다고, 언니. 아, 진짜? 네. 아, 내가 아니 송혜 나왔더만 지호 언니 나왔지 송혜 깜빡했었어. 야, 그걸 몰라? 송지호 나온 거를 궁에. 야, 그러니까 공교롭지. 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은혜 언니랑 공교롭대. 야, 그러니까 말해. 적당히 하자. 아니, 야, 왜 궁 얘기 못해? 아니, 괜찮아요. 동자리 그 남자 배우분 얼굴에 종국 오빠 합성해서 동자리 그래, 그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오빠 소민 그래. 맞죠? 아, 봤지, 소민아. 야, 참, 정말. 야, 그니까, 그, 소민이가 입담이 좋네, 이게 오늘. 또 저, 어, 참, 그, 인생이, 그, 묘해. 그쵸, 그쵸. 어? 김정은. 야, 너 진짜 그거 얘기해봐봐. 채연이 너 좋아했단 얘기도 있던데. 채연이는 팬으로 만난 거. 만났다. 팬과 만났다니. 스타데이트에서 만났잖아. 그래. 채연 씨는. 진숙이 시절에. 진숙이. 고등학교 때 나는 이제 스타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방송에서 연예인으로 만난 거고. 내가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예전에 90년대 스타와 팬이 만나는 스타데이트 그러니까 스타데이트 있었어. 하루 정도 한 이틀 그래, 맞아요. 정도를 이틀 정도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채연 씨가 연예계 데뷔하기도 진숙이라는 그렇죠, 이제 본명으로 예, 맞아, 예. 맞아. 그렇게 이제 팬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종국이하고 네. 만나가지고 그렇죠. 사귄 거 뭐야? 둘이 아니, 같이 스타데이트 아 여기까지만 같이. 할게요. 여기까지. 뭘 여기까지 해? 스키장 갔어. 스키장 갔어. 1박 2일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스케줄 따라다니고 이제 스타와 뭐 같이 차도 타고 며칠 동안이요? 그러면 어떻게 카메라 꺼지면 뭐 술도 한잔 하고 하나 해요? 아니지 고등학생이었어!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 아이고 동이야! 학생!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엑스맨에서 둘이 만난 거야. 그때에서 계속 당연하지 때 진숙이 누나가 오빠 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실눈 뜨면서 잘 지내신 수와 잘 지내신 수와 너 말했던 거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내가 먼저 진수가 잘 있어.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수가 오랜만이다. 진짜 많이 컸다. 진짜 많이 컸다. 종국이가 먼저 진수가 잘 지냈냐 그랬지. 네.
오빠 드라마 많이 찍었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그때 그게 이제 삼각관계였던 거예요? 얘가 약간 삼각은 아니고 아, 삼각은 아니에요? 삼각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양쪽에 뭐가 있었지. 삼각관계니까 삼각은 아니고 양쪽에 뭔가가 있었대요 지금. 양쪽에 뭔가가 뭔데? 야, 너 잘 모르지? 친구를 알아. 양쪽에 뭐 하는 거야? 양쪽에 뭐가 있긴.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아, 물을 마시고 있는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긴장한 거지. 긴장한 거지. 아유. 형이 오빠 진짜 완전 대선배님이시구나. 형이 그럼. 어. 아니 진짜 소름 돋아. 원래 보통 여기서 얘기해도 종국 오빠 들으면 못 들은 척 하거든. 근데 작게 얘기해도 다 들어. 계속. 아 오늘 잘 뭐 너 멘트가 좋은데. 너 한번 춤춰 봐봐. 어, 야, 야 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종국인. 어. 야 지효야 춤 한번 춰봐. 춤 한번 춰봐. 지효야. 종민아. 야 신난다. 너무 들린다 인마. 뭐 하는 거야? 아니 야 이거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신나가지고. 아 왜 이게 얇아? 이게 뭐야? 아니 참 왜 이렇게 허옇고 얇아? 아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래? 아니 쟤 허옇고 왜 이래요? 아니 뭐 덕강해? 아 이게 잘 안 되네 이거. 아이고 아 왜 이래 다리가? 아 왜 이렇게 됐어? 형! 왜요? 아 왜 이렇게 됐어 다리가? 아니 왜요? 저 다리가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기 어? 에피소드들 에피소드 혁이하고 혁이하고 소민이가 또 이렇게 어? 팬과 그 스타의 그 어? 만나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보는 것도 인연이지. 너 그만 짝받침이야 이런 것도 모르고 아니 사실 야 너 왜 말 같은 소리래. 놀면 뭐하니 그렇게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놀면 뭐 재밌잖아. 우리 술 한 번이나 사줘요 제발. 야 너는 무슨 애들한테 좀 술 좀 사고 좀 해라. 야 니가 나 본 적이나 있냐? 다 해봐야 돼. 야 그만해. 내가 이래서 이래서 내가 이래서 보이기 싫은 거야. 야 형 엎어서 꼴 보기 싫은 거야. 왜? 야 좋은데 왜 그래? 어? 여기가 무슨 형 해양이야? 혼자 구명 쫓기 거 아니야? 난 좋아. 난 좋다고. 아, 그런 거 오해야 오해. 알았어요. 오해야. 어? 우리 사랑해. 네. 내가 굴비 주는 곳은 처음이 다 여기야. 아 그치. 아 그건 맞다. 야. 와 더워. 완전 아저씨 같지 형. 야 진짜 아저씨다. 얘는 연예인 아니면 그냥 진짜 그치? 아 막걸리 하나 하셔야죠. 대장님 청년회장 아니야 청년회장 그죠? 자 있는 거 다 갖다 주세요. 야, 색깔 봐 색깔 봐. 완전 아저씨다라. 메뉴판 주세요. 자 장어구이 제육쌈밥 장어탕 장어 한번 장어 여기 삼겹살도 있어요. 아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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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육 좋은데. 자 자 한번 봅시다. 얼마야? 한번 봅시다. 장어 2인분에 한 10만 원. 장어 2인분에 한 10만 원. 아저씨 지금 거울 보고 놀랬죠? 아저씨 거울 보고 놀랬죠? 아니 아저씨 왜요? 여기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 이러고 지금 홍대를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돌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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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왜 맞아? 뭔 소리야 양반들. 예? 잠깐만 그 저기 뭐 장어 드시겠다고? 장어 좀 먹어야지 집에서 못 먹는데 여기 와서 회비로 아저씨 먹어야지. 뭐 돈 있어요? 돈 있습니다. 어? 어차피 엠빵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제육쌈밥 여기는 제육쌈밥 우리 저기 저 혁이 씨는 뭐 드실래? 저도 제육 쪽으로. 어 제육입니까? 아, 장어 장어 안 드십니까? 장어 제육이 좀 좋습니다. 제육이 좀 좋습니다. 어, 장어 안 드십니까? 어. 형님 밑에 사이드로 도토르묵이라 있는데 그것도 좀 시키죠. 도토르묵 도토르묵 야, 성대장. 야 도토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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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자. 성대장 아이 참 아니 이거 여러분 왜 자꾸 거울을 봐요? 여러분 왜 자꾸 대화 톡하면서 거울을 봐요 자꾸. 아 지금 엉망진창인데 뭐 이렇게 보고 암상하는 거야. 엉망진창? 어, 뭐 사람들 진짜 웃긴 사람이네. 왜 자꾸 거울을 봐? 아 촌스럽게 봐. 계속 거울을 보잖아. 형, 형이 아무리 그래도 지우한테 밀려. 지우가 짱이야 오늘. 지우는 진짜 오늘 근데 너무 고급져. 아 진짜 고급이다. 어. 아 여사님. 교양 있다. 교양 있어. 교양이 있어. 교양 있는 여자예요. 아 그냥 장어구이 먹읍시다. 그러면 장어 넷에
제육 4개 해요. 4개 하고 어, 도토리 오케이, 도토리 가요. 그러면 도토리 2개. 도토리 둘 좋아요. 그리고 된장찌개 2개 합시다. 된장찌개 2개. 어, 엄대장님. 네. 네. 뭐였네, 뭐, 소맥 하냐, 아닙니까? 뭐 하나, 승 말아볼까요? 예? 네? 승 하나 말아요, 어떻게. 오케이. 100사. 저기, 자, 콜라. 카메라 다 나가. 한찬이 형 남고. 다 나가. 자, 오늘 말아볼게요. 석자, 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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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잘 못 먹는 사람이 무슨. 미안, 맥사. 어, 두 명씩. 아, 섞어 먹읍시다. 어, 좋다. 제조해야지. 우리 또 맛있어. 제조 누가 잘합니까? 제가 작은 청국장집을 하나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아, 너 말아봐요. 엄마는 네. 아, 설정이 한 몇 개, 한 천 개 돼. 어떻게 뭐 수첩 같은 게 있어? 어, 근데 오케이. 우리 진짜 자 오랜만에 여기 저 사콜 해가지고 예. 아 이거 못 못 섞으시네. 아, 아 누가 이렇게 섞습니까? 아, 한 드세요. 아 이거 뭐죠? 아, 예. 난 전 여사가 섞어주는 거 먹을래. 나 이모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진짜? 폭탄 지모 맞죠? 자, 자 드시고. 아이고. 휴지. 아 저 우리. 휴지 좀 줘요. 여사님 먼저 드셔야지. 감사합니다. 좀 더 섞어봐야죠. 좀 더. 휴지 좀 주세요. 아니 식사 주실 건데 지금. 저 여사님 화장고 주십니다. 자 우리. 아유 화장. 교양있게 또 식사 전했어. 여사님 잘한다. 여사님. 아이고 화장 드시고. 예. 잘한다. 자 시원하게 한번 드십시다. 힘 좀 봐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와. 저기, 저, 어, 우리 제일 연장자이신. 예, 큰 형님이 한번 좀, 네. 뭐. 예. 네, 건배사 한번. 건배사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뭐,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그냥. 음료 맛 떨어지게. 얼마나 산다고? 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지금! 이런 거 해줘. 오징어! 오로지 징그럽게 오로지 징그럽게 어제처럼 오늘도 행복하게 삽시다. 오징어 그냥 막 얘기한다. 그런 건배사가 어딨어요. 야 네가 원하는 답이 아니, 애드립이 어떻게 되고 애드립이 어떻게 야 얘기를 해봐. 아, 네가 원하는 근데, 답이 뭐야. 아니, 애드립이 너무 형편없잖아. 아, 네가 아름답게 살자. 아름답게 오징어 오징어 어 그런데 맛이 나네. 야유 오, 묘하게 나지 누나 묘하게. 아유, 야 골사가 죽이죠. 아, 어, 약간 이게 그 의외로 그냥 그 느낌. 의외로 나요. 조금 그 느낌이 나요. 어, 은근히 여자네. 와, 이렇게. 뭔가 개운한데? 뭔가 개운한데? 그래서 아, 나 오늘 성적 때문에 미치겠다. 어, 쟤 진짜 같아. 아니 또 고양이 때 또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하고서 드셔. 새끼 손가락. 아, 근데 저기 저 여사님. 아, 근데 저기 저 여사님. 여사님은 지금 저 혼자 계시는 거죠? 네, 혼자죠. 아, 결혼을 안 하신 거죠? 아, 어, 네네. 아, 예.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사장님? 저 좀 땅 좀 보고요. 오, 있는 분이시네. 어, 땅을 보시네. 여기저기 좀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뭐 남자친구는 없으세요? 왜 저한테 관심 있어요? 아, 관심 있나 보다. 유부남 아니에요? 아니 관심 있나 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그런 관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또 너무 진짜 같아요. 혼자든지 또 좀 진짜. 혼자든지 또 좀 진짜. 아니 혼자요. 아 왜 그래? 당신이 자기를 사랑하시잖아요. 뭔 소리야? 야 상황극이잖아. 아, 왜 형수님 죽여요? 상황극이잖아. 형수님 살아 있어요. 야, 왜 죽여요? 잠원동에 있잖아. 현실이고. 자 건배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배사. 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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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뭐. 이게 좋아. 아 봐봤다. 와. 대장님. 네. 대장님. 자 제육입니다. 아 도토리묵. 야. 이게 장어다. 어? 장어가. 아, 제육입니다. 이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도토리묵. 야 좋으네. 어? 잘 먹겠습니다. 가사원 유부장님. 야 뭐야. 자 하나 둘. 야 토요일 날 보셨는데 일요일 날 보시게 됐습니다. 자 이어집니다. 어저께 이야기가. 야, 세계관이 겹치는 것도 괜찮네. 괜찮지. 툭 털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왜냐면은 놀면 뭐하니? 2분을 런닝맨. 그 누구도 안 해본 거니까 해보는 거죠.